스크린 정화조가 막혀서 상수도 계량기 쪽으로 막 역류를 한다고 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수도 계량기에 그 오수가 들어가서 괜히 그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갈까봐 엄청 조마조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분이 저를 소개시켜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분은 이제 해준 분이 이제 흑요를 해줬나봐요. 이게 하수구일이 그렇거든. 뭐 상수적으로 역류한다고 했었는데? 보시다시피 이거 안 열어보셨죠? 예. 자, 보세요. 야, 똥이 꽉 찼어요. 어마어마하죠? 네, 어마어마하고 네, 다 세척하고 내려보낼 거고 좀 이따 펌핑하면 되고. 이게 이쪽이 종합 매너리에요. 이게 스크린 정화조라 해서 똥하고 기름하고 다 일로 와요. 걸러내고 이런 정도지. 이게 지금 똥으로 해도 돼. 와, 나가라, 비가 막혔나 보네. 주시면 될 거 다 담아서 이렇게 다 저렇게 넣어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
나가요. 네, 나머지 세척하면 돼요. 예, 네, 지금 배관이 막힌 거야, 배관이. 똥물 튄 겁니다, 지금. 예. 아. 자, 물 한번 흘려 보내고 내시경 봐드릴게요. 바로 시걸로 해.
또 떨어지고. 아, 여기가. 여기가 대전시 관로입니다. 예. 예, 6m 지점. 예, 예. 여기까지 깨끗해요. 예, 깨끗해요. 저기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, 그거는 이제 해드리면 될 것 같고. 사람도 우리 나이가 먹으면 혈관에서. 저, 예, 다 막히는데. 다 막혀요. 예. 똑같아요. 기름이에요. 기름 올라오잖아요.
괜찮아요. 이렇게 생선 때문에 좋아요.